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 동안 우리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실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FMC입니다. FMC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서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기존의 2%에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는요. 우려를 표하면서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관건은 유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지표의 시장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표의 추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상황도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중국의 경제 당국은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물가가 곧 정상 수준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중국은 8월에 경제 지표상 민간 소비와 수요 공급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으로 전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로 물가의 전체적인 수준이 계속해서 반등해서 연평균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재정 상황이 나빠진 지방정부들이 자금 조달과 인프라 건설 투자 그리고 기존 부채 상환 등을 위해서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해서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중국의 경제 지표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일본의 외환시장의 상황도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일본 재무당국이 다시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했습니다. 최근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미국 당국과 공유하고 있다라고 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어제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어제 한때는 1달러당 148엔까지 올라서 작년 11월 중순 이후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엔화 가치가 전일보다도 추가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F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차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본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1달러당 149엔대까지는 구두 개입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 시장의 흐름도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다울 투자증권의 주가 흐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빅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울 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가 어제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시를 통해서 회사의 주주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어서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김 대표는 지난 7월에 이병철 다울금융그룹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25.26%가량을 매입해서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공시를 통해서 경영권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의사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